다음 에피소드는 Radical Equation을 Solving 하는 과정입니다. M 그러니까 X를 구하는 거죠. 루트 2X-3이 그럼 5라고 할 때 X는 뭐냐는 거죠. 이 방식은 제곱에서 루트를 벗겨내는 겁니다. 보다시피 제곱에서 루트를 벗겨내면 X는 14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 X에 14를 넣으면 이렇게 5가 나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제곱을 하잖아요. 제곱을 했으니까 얘도 제곱을 해서 25가 됐는데 만약에 식이 이게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루트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이게? 이게 even number가 아니고 인덱스가 odd number일 경우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even이잖아요. 2니까. 여기는 이 2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덱스가 2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은 서로 equivalent equation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곱함으로써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5로 제곱한 건지 플러스 5로 제곱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예를 볼까요? 이 경우에도 자 이번에 제곱을 했습니다. 또 둘 다 제곱을 해서 거듭 제곱 루트를 벗겨냈죠. 벗겨내서 푸니까 x는 4거나 x는 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이게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x가 아니라 여기가 플러스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은 서로 equivalent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미묘하게 다른 식이라는 거죠. 서로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원래 equivalent equation을 시리즈 연속적으로 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골라내는 것이 우리가 푼다, 솔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equivalent 하지 않은 식들의 연속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아니죠. 그래서 x나 1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equivalent한 식이라고 한다면 이 x의 값들이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경우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루트만 남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x의 값을 구해내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equivalent한 식은 아닙니다. 비슷하게는 흘러왔지만은 이 식과 이 식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 플러스가 아니라 4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이 식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큐브입니다. 큐브 루트 오브 4-2a죠.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a는 6이 나왔는데 이때는 확인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왜냐니까 이 식과 이 식은 equivalent하죠. 이게 만약 플러스 2였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8이 될 거고 그죠? 이게 마이너스였다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었을 거예요. equivalent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even이 아니고 other number일 때는 equivalent한 식이 전개되고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이 뭐예요? 변수의 값은 우리가 맞다는 걸 100%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even number일 경우에는 이 식과 이 식이 달라지고 따라서 이 식이 이 답이 우리가 푼 솔루션이 100%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식을 볼까요? 뭐 똑같은 겁니다. 넘기고 제곱하고 이번에 제곱했죠. 따라서 equivalent한 식은 아닙니다.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7과 2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7은 안 되죠. 2는 되고
그 이유가 바로 이 식이 이퀴브런트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 같은 류의 문제인데 이번엔 두 번 연속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걸 벗겨내고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 루트가 또 남았죠. 일단 비슷한 것끼리 서로 모아야 됩니다. 비슷한 것끼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죠. 이걸 다시 한번 제곱을 해서 이렇게 넣고 x는 4가 됩니다. 이 4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 넣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